윤봉길. 윤봉길은 일본에 빼앗긴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 상하이로 갔어요. 중국 땅 상하이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열고 있었습니다. 윤봉길은 김구를 만났습니다. 김구는 임시정부를 이끄는 분이었지요. 저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칠 생각입니다. 참으로 고맙소. 두 사람은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윤봉길은 채소장수로 꾸미고 일본군의 사정을 살피러 다녔습니다. 채소 사세요! 시금치 사세요! 그러다가 신문을 한 장 얻어 읽었어요. 드디어 때가 왔어. 신문을 본 윤봉길은 기뻐하며 김구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오는 4월 29일에 일본군이 일본 왕의 생일 축하 행사를 한답니다. 윤봉길이 김구에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홍코우 공원에서요. 일본군 대장 시라카와가 나타나겠군. 좋은 기회입니다. 시라카와 대장을 폭탄으로 쓰러뜨리겠습니다. 김구와 윤봉길은 기술자에게 부탁하여 폭탄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도시락과 물통 모양의 폭탄이었습니다. 여러 번 실험을 하여 실수가 없도록 하였어요. 마침내 폭탄이 만들어졌어요. 일본군 대장의 목숨을 겨눌 무서운 폭탄이었지요. 일본 왕의 생일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윤봉길은 김구 앞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그 글을 읽었습니다. 태극기 앞에서 김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큰일을 앞둔 전날이었습니다. 윤봉길은 전과 같이 채소장수로 꾸미고 홍커우 공원에 갔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광장에 사열대를 만들고 있었어요. 일본군 대장 시라카와도 와서 식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저놈이구나. 폭탄을 가져올걸. 윤봉길은 시라카와의 얼굴을 익혀두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윤봉길은 늦은 시간에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기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4월 29일, 일본 왕의 생일이 되었어요. 윤봉길은 김구와 마주 앉아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젊은이를 죽음으로 보내는 김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윤봉길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찾는 일에 목숨을 바칠 수 있어 기쁘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죽으러 가는 몸이니 헌시계를 제가 갖겠습니다. 윤봉길은 값이 더 비싼 자기 시계를 김구의 헌시계와 바꾸어 찼습니다. 적지만 이 돈을 독립운동에 쓰십시오. 윤봉길은 생활에 쓰던 돈을 모두 김구에게 전했습니다. 윤봉길은 물통 모양의 폭탄을 어깨에 메었어요. 도시락 모양의 폭탄은 보자기에 싸서 들었습니다. 홍커우 공원에는 많은 일본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문을 지키는 일본 군인도 소풍 차림을 한 윤봉길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윤봉길은 공원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정했습니다. 축하식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열대 앞에 일본군 우두머리들이 나타났어요. 히라카와 대장은 가운데에 앉았습니다. 이때다! 윤봉길은 히라카와를 향해 물통 모양의 폭탄을 던졌어요. 도시락 모양의 폭탄도 던졌어요. 꽝! 꽝! 폭음이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일본 대장 시라카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죽었어요. 일본인의 우두머리 가와바타도 쓰러져 죽었어요. 그 밖에도 일본 사람 여러 명이 폭탄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이것은
대한의 사나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윤봉길은 대한민국 만세를 크게 외쳤습니다. 윤봉길의 폭탄 사건은 세계를 놀라게 하였지요. 중국의 총통 장제스는 윤봉길 의사의 의견은 놀랍습니다. 중국군은 이를 본받아야 합니다. 나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 돕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큰 힘을 얻어 일본군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나라에 바친 윤봉길은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